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저는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에서 발도르프 인형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성이라고 합니다. 발도르프라는 말이 독일어 전말인데 1900년대 독일 남부에서 전인교육을 목표로 발도르프 학교를 만든 분이 있어요. 그 분이 이제 발도르프 학교를 만들면서 그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엄마들이 헝겊으로 만들어주던 인형을 자기네 전인교육의 교구로서 쓰기에 되게 적당하다고 본 거예요. 그게 보들보들하고 따뜻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손으로 만든 수공예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육 철학을 가진 과정이어서 그 전통적인 헝겊 인형이 발도르프 인형이라고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You see all the flowers in the weeds. You're scared of the dark when you 인형을 만드는 게 다 한땀 한땀 손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다 보면 제가 이제 애착을 많이 갖게 돼요. 샘플이라서 놓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놓고 제가 며칠 더 안고 있으려고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제 인형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뭐 판매라던가 수강 이런 것들을 할 때 가장 완벽한 제품? 으로 내보내고 싶어서 조금 부족하다 싶은 거는 이제 내보내지 않고 제가 갖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에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 신생아 안듯이 이렇게 안고 있으면 처음 아기 안았을 때 그 느낌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되고 부드러운 천으로 솜으로 만든 인형이니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 느낌을 아이도 어른도 다 똑같이 가지거든요. 아이를 낳아본 사람은 그때 그 감격을 그대로 아는 거고 그런 경험이 없더라도 그 따뜻함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이렇게 일단 몰라도 여기 이렇게 방문한 사람들한테 안겨줘 보거든요. 그럼 이게 뭐야 이러면서 되게 좋아해요. 정신없이 막 출근하고 학교 보내고 이러고 딱 왔는데 딱 오면 너무나 조용하고 한적한 나만의 시간이 딱 나만의 공간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계속 아 뭐 하지 스스로 일을 찾아서 이걸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하면서 창작할 수 있는 그런 상상의 시간을 가진다는 게 저한테는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갖고 아침에 와서 오늘 뭐 하지? 아 그래 그거 하고 싶었지. 그 일을 찾아서 이제 패턴도 그려보고 어떻게 할지 소재 이렇게 맞춰보면서 이렇게 매치해보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도 하고 Lying isn't better than silence. 이 작업실은 이 작가님 성희연이 같아요. 너무 되게 포근하고 항상 오면은 따뜻한 느낌이고 누구한테나 열려 있어 항상 반겨주는 느낌. 이 작업실은 그런 느낌이에요.
보통 작업실이라고 하면은 되게 어딘가 왜 따로 떨어져 있는 느낌도 들고 하는데 여기는 마을이랑 어울려 있는 느낌의 작업실이어서 누구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쉽게 쉽게 들어올 수 있고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서 이 마을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오히려 몇 따로 떨어져 있고 너무 크게 있고 너무 이렇게 구석에 있는 느낌이 아니고 항상 밝고 따뜻한 느낌이어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수공의 동아리로라는 언니들에서 학부모회에서 시작을 한 건데 이것저것 이제 다양한 공예들 그냥 이번 주는 뭐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우리 자수를 제대로 배워볼까? 그러면 일러스트로 표현을 하면 온갖 기법의 자수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겠다. 시작은 굉장히 단순하게도 그런 거였거든요. 학교에서도 이제 엄마들이 책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냥 뭐 중철로 된 팜플렛 같은 걸 만든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진짜 그림책을 가지고 가니까 너무 깜짝 놀랐더라고요. 이런 책을 갖고 올 줄 몰랐다고. 아이들도 되게 뿌듯해하고 우리 엄마가 이런 거 했어라고 그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엄마 책은 여기 누구네 엄마 부부는 여기 막 이렇게 서로 맞추고 이런 영향을 줄 거라고는 사실은 생각을 못했거든요. 너무나 단순하게 자수를 배워보자 해서 시작을 하고 그러면 주제는 우리 마을이니까 뭐 당연히 우리 마을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수년 동안 아이들이 마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만든 책을 보면서 마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뭐 그 영향을 받아서 막 자기들끼리 책 만드는 동아리도 만들어서 막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 성취감? 지금은 책을 만든 지 벌써 몇 년 됐지만 그냥 기억에 다들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같이 작업했던 친구들이. 처음에 저쪽 이제 입구 철문? 철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철문 사이로 싹 들어왔는데 막 동백, 수국 이렇게 막 나무 있고 쫙 이렇게 마당 있고 돌담이랑 완벽하다. 내가 꿈에 그리던 바로 그 장소다. 처음에 대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때 그 두근두근하는 설레임? 너무 좋아, 너무 예뻐. 이 마음 때문에 청소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저 철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 마당을 봤을 때 그 기쁨을 여기서까지 연장할 수 있겠다. 여기서 작업하면 항상 마당 보면서 너무 좋겠다. 그런 기쁨을 상상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책 읽을 때 그 느꼈던 감정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림책 2차원의 그림책 주인공이 이제 입체로 돼서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인형을 만들려면 책을 진짜 여러 번 앞뒤로 뒤져보면서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 그거를 입체로 만들려면은 얘 뒷모습, 옆모습, 표정, 크기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봐야 그걸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세히 보고 얘가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 주인공을 이 자세, 이 표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상상하고 하면 책에 대한 이해, 작가에 대한 의도 이런 것들도 그렇고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서 그런 재주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러면서 책을 잘 즐기는 나만의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나와 함께 있지만 다 필요한 누군가에게 멀리 제 자리를 찾아서 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진짜 도움이 되고 진짜 자기 마음을 투영할 대상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하나씩 가서 평생의 친구로서 자리 잡길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쟤네들이
못 먹어도 고라는 그런 정신으로 제가 실패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건 아닌데 뭔가를 도전을 하고 계속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정 안에서 제가 성장을 하고 있는 걸 알겠더라고요. 뭐 좋은 결과가 없더라도 그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제 길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참 소중하고 뭔가 이렇게 좀 얻어가는 게 많아서 일단은 그냥 도전을 합니다. 저의 그런 삶 자체를 바꾸는 그런 도전이 아닐까 싶어요.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춤추게 만들고 싶은 가수 이세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첫 느낌, 첫 인상. 저만의 그런 기준이 있긴 한데 뭔가 이렇게 교감이 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멜로디나 가사말 그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먼저 들려드릴 노래는 꽃길만 걷자라는 노래인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꽃길이었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따뜻하고 뭔가 희망적인 느낌이 있더라고요. 노래를 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의 꽃길인 것 같아요. 기쁨 꽃. 감사함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이야말로 우리의 그런 인생을 좀 더 이렇게 좀 아름답게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주위의 모든 분들이 이런 삶에서 기쁨의 꽃이 활짝 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고 꿈꾸는 저의 미래의 그런 삶의 희망을 담은 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사말이 너무 예쁘고 이 노래 가사처럼 주변 사람들과 꽃길만 기쁨의 꽃길만 걸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담긴 곡입니다. 지난 과거보다는 젊은 시절보다는 지금 현재와 앞으로 살아갈 그런 미래의 삶 그런 그림들이 노래를 부를 때는 늘 떠오르거든요.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젊은 시절보다는
10년 뒤에 그런 제 모습을 많이 떠올리면서 이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시선과 그런 교감을 바로 앞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작지만 그런 아주 큰 울림이 있는 그런 무대에서 노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지역 가수로서 그런 부분은 정말 행복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힘든 게 있다면 1인 1기업 네, 제가 직접 또 운전을 해서 모든 거를 이제 제가 스스로 하기 때문에 뭐 헤어, 메이크업, 의상 이제 혼자 해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도 많고 좀 뭔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싶은데 혼자 하다 보니까 이제 피드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주변의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한테 그런 피드백을 많이 듣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바람 부는 날은 헤어진 아련한 첫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잊지 못하는 그때의 감정을 노래하는 그런 추억이 있는 노래, 네, 바람 부는 날이 있습니다. 헤어진 옛사랑을 그리워하는 그런 노래인데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정말 감사하게도 선물로 받은 노래예요. 이병규 대표님이시라고 저한테는 굉장히 은인이신데 그 곡이 제 노래가 되려고 그런지 새로운 주인을 찾다가 이 노래 한번 들어보라고 마음에 들면은 선물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딱 이어폰을 꽂고 딱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멜로디가. 그리고 가사말도 제가 부르기에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욕심이 나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선물로 받게 된 그런 노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름의 끝자락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이런 계절과 정말 찰떡일 것 같고요. 혹시라도 헤어진 옛 애인을, 인연을 아직 놓지를 못하셨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위안과 소주 같은 위로감을 줄 수 있는 노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함께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살랑살랑이 중요해요. 가볍게 이렇게 리듬을 타시면서 한 소절 불러보자면 바람이 불어와요 그대가 불어와요 이렇게 강약을 좀 조절하시면서 살랑살랑 그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홍보하지 않아도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또 좋게 들으시고 노래가 너무 좋더라 그 노래 언제 만들었냐 언제 불렀냐 그렇게 또 근황을 물어봐 주시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피드백이 가까이 이제 느껴질 때는 내 노래가 조금 이제 뜨고 있나? 이제 이 생각이 들긴 하죠. 저를 알고 제 노래를 또 사랑해 주시는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고요. 제가 또 앞으로 또 음악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노래를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일 텐데 그런 노래들로 희노애락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수로 남고 싶습니다.
사람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됐습니까? 좋다. 괜찮습니까? 그 MBC만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기쁜이 사연을 봤거든요. 비주얼 담당이 네가 나가라. 뭐. 아티스트 뭐 이런 경우에. M과 함께 콘텐츠 연대기. M과 함께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누구십니까? 예. 부담 없이에요. 줄 뜨지 말고 수진 씨. 아 누구십니까? 먼저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 MBC 편성국장 윤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담 없이 알아. 부담 없이 우리 편성국장님이십니다. 편성국장님. 네 그래. 예 반갑습니다. 대전 MBC 보도국장 최기웅입니다. 아 주눅 들지 말고 하라고. 그것뿐이 절해야지. 어서 오세요. 두 국장님을 네. 모시고 1996년도에 입사를 하셨었고 그때 입사 동기 그 당시 첫 인상 기억하시나요? 두 분의 첫 인상. 우리 편성국장님은 많이 안 바뀌신 것 같은데. 네. 아, 저는 좀 많이 그 세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딸과 함께 가끔 보다 보면은 그 자료 화면으로 제가 등장하는 화면 좀 보고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이 말씀하시면 이제 자료 화면 나가는 거예요. 본인에게 맞는 배우자를 찾는 데 사용됩니다. 야, 대전 문화 방송 뗏목 금강은 살아 있는가? 이거는 어디 프로그램이 보도의 편성이에요? 아, 저게 저희 입사 전이죠. 우리가 22년. 그러니까 저게 아마 보도 편성이 스페니말 콜라보라고 하죠. 아~ 같이 했을 거예요. 같이 했던 프로그램으로. 저기서 뜬봉샘 대청호 거쳐서 금강 항공까지 아~ 실제로 이제 배를 타고 아~ 가는. 근데 그 배 중에서 왜 뗏목이어야 되는? 거기도 모터보트 타고 가면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요? 아니 뭐 유람선을 타고 갈 것도 아니고. 뗏목을 타야 저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아~ 막 끌고 막 좀 내려서 끌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아닌가 싶어요. 대전문화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15부작. 잃어버린 백제를 찾아서. 15부작으로 만들었어요. 즉 15부작이고 백제에 대한 총망락 아~ 네, 정리하는 어떤 그런 뜻깊은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사실 다큐멘터리 15부작을 한다는 게 네. 저도 이제 뭐 몇 편을 만들어 봤지만 이 정말 끈기나 어떤 대단한 열정이 없으면 어렵지 않을까. 야, 항공 촬영을 저 당시에 헬기를 쓰는 것도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MBC 헬기는 그 중간에 나왔고 아. 저걸 시작 단계에서는 MBC 헬기 없어서 아마 경찰청 헬기를 아. 빌려서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와. 촬영이나 이런 것들이 뭐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문을 열고 또 촬영을 되게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는 이제 경찰 헬기 빌려서 타는데 한겨울에 올라가면은 문을 열어요. 아. 고공에서 문을 열고 안전벨트 매고 혹시 모르니까 제가 옆에서 붙잡고 있고 이해 타면 돌고 찍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사실 그때는 이제 목숨 걸고 야. 지금은 물론 안 되고 절대 안 되는 네. 일이지만 당시에는 좀 제작 환경이 좀 아, 나 부담돼. 오늘 너무 기쁘고 여러 사람도 많이 만나가지고 아, 더 친해지고 싶어요. 뭐 다른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보다도 이런 데 한번 수진 씨도 라디오 티어링 진행해봤잖아. 좋을 것 같아요.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이제 행사였고 중간 중간에 이제 그런 포스트라고 하죠. 네. 가서 이제 퀴즈도 진행하고. 예. 저기 뭐 라디오가 데크. 또 저렇게 큰 걸 들고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목적지 가면 저렇게 노래 네, 공연도 네. 좀 하고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디오를 들으면 오. 똑똑한데? 별밤이다. 옛날에는 저런 그 뭐 청소년 대잔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라디오 공개 방송이 네. 많았고 그 라디오 공개 방송에 이제 가수들이 많이 왔죠. 라디오만 해도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 맞습니다. 그냥 고스란히 보여지는 별밤도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웬만한 가수들도 다 왔죠. 네, 자기 앨범이 나오면 이제 앨범 홍보하기 위해서 별밤 기억나죠? 네, 저 별밤 게스트로 저 참여를 했었죠. 네. 별밤 그때. 그러고 없어지지 않았나요? 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면서 없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마지막. 너 같이 했군요. 네네. 우리 지역의 이야기가 나오고 네네. 내 문자가 소개가 되고 내 편지 사연이 소개가 되니까 훨씬 더 애정이 가고 애착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좋다. 괜찮습니까? 아는 거로 갑시다. 아는 거로. 검찰과 법원 직원, 경찰관 200여 명이 사건을 알선해줬고 1월 7일 대전 MBC 보도는 법조계의 검은 관행을 낱낱이 폭로하며 사법개혁의 불을 당겼습니다. 대전 MBC의 특종 중에 가장 저게 그 전 국민들의 뇌리에 남아있는 사건
각종이 아니었을까. 법조 비리 사건. 저 보도 이후에 전국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전 국민적인 어떤 관심을 또 갖게 됐고. 최경 국장님이 만든. 네,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네요. 아, 아 직접? 네네. 그때 사상 유례 없는 사고라. 태안이 청정해역이지 않습니까? 기록으로 좀 남겨야겠다는 차원에서 시작한 게 이제 그 다큐멘터리인데 생태계들이 얼마나 이렇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여파가 얼마나 계속돼 가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담았죠. 당시에 이제 홍성에 저희가 보통 지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이제 가서 이제 2박 3일 정도 있고 뭐 3박 4일 정도 있던 시절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우리가 저희가 했던 이제 인터뷰들이라든지 그런 자료 그림들이 거기에 지금 전시돼 있어요. 처음에 이제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라는 게 효과를 거둔 것들 아직도 우리 기억되는 것들이 좀 보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시사 플러스. 아 이제 윤석열 국장님 등장하시나요? 네 지금 나오는 저장이 아마 첫 화일 겁니다. 종교 네. 관련한 프로그램이었는데 방송 이후에 회사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 전화가 계속됐고 신도분들이 그냥 그 회사 주변을 애워싸는 그런 상황이어서 약간 좀 일촉즉발에 제 전화번호 유출되는 바람에 아~ 저한테 항의 전화가 이제 휴대폰에 계속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휴대전화를 바꿀 수 조금 싫어하는 분이 일부러 유출한 건 아닐까요? 그 MBC만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종교 문제 같은 것들 그리고 약간 저 건드리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용기 있게 좀 파헤치고 했던 것들이 끈기 있게 추적하고 그리고 보도했고 취재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평가를 받고 대기업으로부터 이제 그런 전화들이 왔죠. 와서 광고를 빼겠다. 대기업과의 그런 싸움에서도 네. 굴하지 않고 저희가 방송을 했고 보물 시세만은 한방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보물 시세만은 경칩인 오늘 대전과 충남 지방에 경치배. 새벽 4시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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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오다가 이제 막혀가지고 중간에 그 차를 세우고 전화 참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럼 이제 지역이 그러면 당연히 서울에서 야 대전 연락해 대전 연결해 그러잖아요. MBC가 네트워크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뉴스 전국적인 상황 이제 대전에서의 어떤 뭐 혹은 뭐 충남 세종에서의 어떤 재해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전국 네트워크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서울로 연결을 해서 저희 전국 뉴스를 하는 거죠. 사실 저희가 메인이 돼서 저희가 그 같이 했던 기억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서울하고 제가 이제 이쪽 대전에서 이제 팀장을 맡고 서울에서 이제 팀이 내려와서 같이 이제 대응해서 보도를 하고 MBC의 어떤 좀 힘이라고 한다면 그런 네트워크와 연대 이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이제 전국으로 방송이 되면 네. 그럼 뭐 옷을 좀 달리 입는다던가 비주얼 담당이 네가 나가라 뭐 이런 거. 아, 태풍이 뭐 이런 경우에 이런 게 좀 있나요? 이런 게 있어요. 약간 이제 저희가 태풍이 오면은 네. 사실 기자가 나와 있는 현장에서 얼마나 바람을 맞고 있고 막 비바람 몸으로 피어나는 게 제일 또 네. 생생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가장 심할 때 또 연결을 자주 해요. 아. 네, 그러다 보면은 아주 뭐 눈도 못 뜨고 막 그 막 네. 그 원고를 보고 막 읽을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바람이 치고 있는데 뭐 현장 상황 전에 아직도 뭐 바람이 불고 있으면 너무 조용한 거예요. 네. 그러면 좀 전까지는 아, 너무 매섭게 몰아쳤는데 네. 지금은 태풍의 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있고 예. 대표 뮤지션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단 한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무대. 제가 사전에 얘기를 듣기로는 윤성희 편성국장님이 가장 애정하는 프로그램이 이 오롯이 당신이다. 요조 씨 나오지 않습니까? 아, 예. 컨셉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사연 있는 분을 앉혀놓고 그분만을 위한 무대를 만든다는 게 출연하신 분들 보면 이제 사연들이 있죠. 고 이제 김용균 씨 어머니도 있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저 선수들은 올림픽에 선발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올림픽이 이제 취소가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도쿄 올림픽 기회가 없어지고 또 내년을 계약해야 되는 내년 또 선발전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선수들을 위해서 또 저런 무대를 만들었고 각각의 참 사연들이 있는 의미 있는 분들을 섭외해서 무대를 만들었으니까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애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맛집이라고 하는 그런 예, 칭찬이 참 듣기 좋아요. 재밌고 잘한다, 네. 세련되다. 이런 칭찬들을 드리면 그때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일단 재밌고 정신 건강에 좋고 영혼을 살찌우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겠습니다. 많지는 않은 인력이지만 정말 필요한 뉴스들,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뉴스들을 제가 계속 취재하고 그런 공익적 취재들을 많이 하는
그런 뉴스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엠과 함께 그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대전 MBC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드보이 아나운서 이영구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가을 특집으로 가을에 생각나는 노래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들어볼 명곡은요. 우리나라 가요계 대표 여성 포크 뮤지션, 아주 노래를 잘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얼굴이 많이 팔리지는 않았어요. 얼굴 없는 가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주로 라디오 쪽에서 오디오를 중심으로 해서 방송을 많이 해서 많은 팬들이 이분의 그 목소리를 더욱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얼굴이 못생긴 분은 아니에요. 얼굴 잘생기셨어요. 신계형 씨입니다. 신계형입니다. 정말로 가을과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신계형의 가을 사랑 함께 들어보실까요? 1987년에 나온 곡입니다. 그대 사랑 가을 사랑 저들길엔 그대 발자국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빗소리는 그대 목소리
네, 박수 좀 쳐주시죠. 신계행의 가을 사랑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죠. 음성도 참 곱고 저 역시도 이분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1960년 제주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이 취미였다고 하는데 중학교 입학 때 아버님이 이 교복을 이렇게 맞추러 가면서 기타를 하나 사주고 하모니카를 사줬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아버님이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음악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좋아하는 오빠가 아마 기타를 잘 쳤던 모양이죠. 그 당시에는 기타 잘 치면 뭐 인기가 좋았으니까 여학생한테. 기타를 치는 걸 보고 아 좋다 나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기타 동아리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기타 공부를 하면서 노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제주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별밤이라고 그랬죠. 그건 뭐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아무튼 신계행을 여기서 이제 만난 그 담당 PD가 아 아깝다. 이 제주만 있을 게 아니고 서울에 명동 같은 그런 라이브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한번 심사를 받아봐라. 그래서 신계행은 실제 서울을 찾아가서 라이브 클럽을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기타를 빌려가지고 그 조동진의 나뭇잎 사이로 그다음 또 자작곡을 불렀는데 그 당시에는 뭐 그랬습니다. 12개 조명이 있는데 처음에 웬만히 1단계 통과하면은 조명이 한 반 정도 6개가 정도 켜지고 그 다음에 통과하면은 8개가 하고 아주 잘했을 때는 12개가 통과하는데 신계행은 나무 기타 빌려가지고 쳤는데 바로 12개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정말 노래 잘한다. 격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러브콜이 쏟아졌고 이때 당시 신인이었던 그 노래 잘하는 박강성을 알게 됐고 이후에 김현경, 김순희, 현우 등과 함께 옴니버스 앨범 별들의 속삭임을 이렇게 발표하면서 데뷔를 했습니다. 바로 이 자켓인데 여기는 뭐 신계행의 얼굴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첫 곡이었는데 실제 신계행의 이제 들은 가을 사랑은 바로 이 자켓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계행의 정규 1집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정규 1집인데요. 저는 사랑 그리고 이별도 유명하다길래 네. 다른 앨범에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여기 있네. 그 1집이 되게 네네. 그러니까 이제 1집의 그 신계행의 대표적인 곡 가을사랑 그리고 사랑 그리고 이별 그래서 이 두 노래로 신계행은 1980년대 중반에 가요계 여성 폭싱어로 자리 잡게 됐다. 제주에서 올라와서 출세했죠. 뭐 노래 원체 잘하니까. 이분의 대표곡은 역시 그 앞건이 가을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 그리고 이별 사랑이 온다, 안개 거친 날 이런 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계행은 현재까지도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연도 하고요. 노래도 뭐 아주 로컬 지방 다니면서도 노래도 하고 이 가수는 전혀 처음 들었는데요. 네. 아, 근데 노래 너무 좋던데요. 진짜. 좋지. 신계행의 가을사랑이 마니아들 많다고. 지속적으로 히트곡을 내지는 못하신 것 같은데 예. 한두 곡이 엄청난 히트를 계속이죠. 그냥. 세월이 흘러도. 그리고 세월이 그러니까 명곡은 물론 뭐 이렇게 좋은 곡들이 계속하지만은 한두 곡 터뜨려가지고 그게 영원히 가는 수도 있잖아요. 아마도 신계행의 가을사랑은 가을이면 반드시
듣지 않을 수가 없는 많은 그 팬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마니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노래가 그래서 우리 왕호 전축국전에서도 이번에 두 번째로 이렇게 잘 선택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예, 거기 두미인방 맞나요? 예, 예. 4만 5천 원인데 에어컨 안 켜서는 3만 원이거든. 에어컨 네. 안 켜면 안 되니까 네. 3만 5천 원입니다. 아, 네. 3만 5천 원. 밥은? 밥도 먹어야지요. 밥. 거기서 해주십니까? 예, 예. 해줍니다. 그럼 가격이 어찌 됩니까? 8천 원씩. 한 끼에 8천 원. 아, 한 사람. 통영항을 쳤는데 왜 인천으로 가라는 거야? 아, 성남에 통영항이라는 식당이 있어.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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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누려봐라. 아싸! 쭉쭉! 아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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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뜨거운 태양! 와호! 도착했어? 우리 이제 배 타는 거야? 무등가로 가자. 가격은 저렴하니까. 이놈 꽂아가지고 나 좀 잡아먹으라 하고 하면 됩니까? 예. 오 예. 한번 끊나요? 이게 무리지 없어요. 날씨가 이게 뭐야? 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도 바닷바람 받으니까 너무 좋다. 이 휴대폰으로 찍어봐야 나와. 저 아름다움. 고맙습니다. 예, 식사나. 식사. 저 내는 잘하는 것도 없고 올해는 찍지 마시다. 아예 당연하죠. 예 예. 부탁이에요. 아 이제 냄새가 좀 난다. 아 공기 좋다. 공기 너무 좋네요. 공기 좋네. 아. 1박 2일에 놀기입니다. 1박 2일로 놀러 오긴 했어요. 물 엄청 깨끗하다 진짜. 지금 동그리는 도미 남구 가서 한번 구경해 보겠다고 걸어서 간 상황이고 저는 배멀리가 아직 좀 안 가라앉아가지고 냉수 마찰 한번 하고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 보시면 진짜 그냥 친척집에 놀러온 느낌? 되게 정겨운 느낌이에요. 또 이제 여기가 사모님께서 집밥을 해주세요. 딴 데 가면은 제가 확인해보니까 한 10,000원? 여긴 또 딱 8,000원만 해서 지금 저희 주실 점심 만들고 계시거든요. 저희 줄 거 만드십니까? 어머님 요 왔다 갔다 해보니까 섬에 여기에 고양이 되게 많던데. 길고양이. 누가 그냥 놔두고 가고 뭐 이랬나 보네. 맛있겠다. 이건 뭡니까? 아기. 진짜 말 그대로 시골 깡촌. 네, 그래서 더 정감 가는 그런 마을인 것 같아요. 제가 뭘 하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졸린 듯이 그냥 엎어져 있어요. 무작정 떠납니다. 어휴, 언덕길. 착각인가? 점점 산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근데 등산객분들이 등산복을 입고 왔더라, 애가.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 정도 둘레길 정도는 이제 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우리 산을 타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뭐 잡으시는 거예요? 새조개 샤브샤브 들어봤어? 어? 새조개 샤브샤브요? 새조개를 샤브샤브로 해먹는 거예요? 새조개 샤브샤브? 그러면 샤브샤브 해가지고 초장에 딱 찍어 먹네요? 사람들 자기 자유고. 아 자유고. 먹어봐. 죽질 않으니까. 아니 먹어도 됩니까 이거? 저는 잘 조개를 못. 먹어봐 그냥. 먹어봐. 먹어봐. 아무것도 없는데. 우와. 우와. 이게 와 에이, 맛이 너무 좋다. 달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것도 이런 걸 주시고. 옳지. 가자 가자 가자.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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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선생님 이게 중요합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근데 1인당 8,000원에 이렇게 준다고? 와, 대박이다. 푸짐하다. 11,000원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응, 그 정도 해도, 그 정도가 좀 될 것 같아. 응. 와, 신선 궁금하다. 소금 좀 더 쳐서 먹어라. Everybody say 쿵푸 파이팅! 오심 좀 하고 나니까 더위가 많이 꺾였네요, 다행히도. 4시쯤 되니까, 그제? 결국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남은 건 네 마리! 쪼매난 거! 나 또 뭐 가져간다. 나 또 거리 두면은 물고! 달려! 시원하다! 호야! 우리 열로 하신 슛덩이 형님 왜 끝이 안 나지? 아직 반도 안 왔을걸요. 아, 그래? 힘들긴 해도 건강해진 느낌 드는 것 같아. 너무 좋다. 와, 진짜. 아, 드셔. 대박이다. 옆에 섬이 보입니다. 어제 남길 거 가지고 하나도 안 보였는데. 그러니까요. 날씨가 좋아서 너무 좋네. 아따, 좋다. 좀 쉬었다 가자. 이상하다. 지도상이 완전 그냥 직진이었는데. 진짜 겁나 돌아왔는데.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도저히 이거 쉬고 점심 먹고 뭘 다시 찍을 수 있는 이 정신력이 안 나올 것 같다. 더 이상은. 미안합니다 PD님. 더 못 찍겠어요. 바닷물에 빠지고 싶다 그냥. 안녕하세요. 천왕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옆길만 네. 저희 계속 탄 거예요. 결국은. 지금 천왕봉에 간다며. 못 갈 것 같은데요? 지금 못 가, 못 가. 천왕봉에 가려면 가을에 오세요. 가을에 좋습니다.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아따, 물도 얻어먹고 좋네. 여기서 나 느끼는 게 네. 여기 사시는 분들이 다들 안 칼 질문이 없다. 그러네. 맞아요. 그건 되게 희한하다. 관광객들한테 시달리면은 조금 안 칼지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렇죠. 북구 2.3km. 2.3km밖에 안 돼? 얼마 안 돼. 따라 신달려 그래. 천천히. 어지러워. 방금 쓰러질 뻔했어.
이번 도미도 여행 박스 몇 병? 박스 100병? 난 300병. 지간이 기력이 딸렸는가 보네. 평균 200병.